땅 따먹기 금틴 일꾼 단풍의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장기 콘텐츠 땅 따먹기 운영자로 참여한 르릉지입니다. 스폰 위에서 놀기도 하고 흐흠. 이제 끝이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귀엽다. 에메랄드 13개. 그리고 금팀 20개. 그리고 철팀과 다이아가 23개씩으로 공동 yes. 우승이 되겠습니다. 예스! 예스! 아, 훈훈하다! 예스! 아이고, 이것도 이거 쩌네요. 아유, 근데 뭐 아유, 이게 또. 승패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결국에 저희의 땅 따먹기 5주 동안의 여정이었는데요. 마지막 땅 이렇게 됐네요. 네, 재밌었죠. 아. 그냥 이게 금팀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런 재밌는 그림이 이래서 나왔어.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잠시만요. 한번 소환 쓰실게요. 네. 어? 이게 금팀이 독보적으로 안 했으면 이렇게 재밌게 안 됐다? 따지고 보면? 뭐야? 맞아. 왜? 금팀이 라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게 뭐야? 뭐야? 왜? 우와! 이거 뭐야? 왜? 뭐야? 우와! 우와. 설마? 헉! 뭔디? 설마! 몽이 오빠 설마! 했어? 우와! 이거 우리 땅 따먹기! 진짜 어? 했어 이거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야,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야 이거를 도트로. 와 진짜 몽이 오빠 진짜. 와. 와. 대박이다. 어 여기 와, 책 뭐지? 책도 있어. 책 있어 책. 와 이거 언제 썼어? 이거 언제 썼어? 와. 어 이거 책 어떻게? 와 나한테 TP 타봐요. 대박이다. 어 이거 잠깐 이거 한 바퀴만 보고. 언제 썼어? 있었나 이거. 이거 언제 썼어? 말도 없이. 야 진짜 와 감동이다. 여러분 대망의 와. 땅 따먹기 이렇게 끝났네요. 야 이게 딱 아이고 우리가 이게 썸네일에도 우리가 이게 위아래로 붙어 있었네. 금팀이랑 아 이게 다이아랑 철팀이랑. 야 이게 에메랄드 팀 끝냈고. 남추도 있고요. 남추랑 서터님도 있죠. 아 대박이다. 아 너무 좋아. 와, 감동이다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5주 동안. 아, 참여해주신 분들 다 여기 다 초대 못하나? 할까요? 어, 다 여기 이거 팀. 요거 여기 요거. 근데 도티님 TP 좀 타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와주세요. 금팀만 보면 돼. 아직 잠시만 아직 이래 아직. 오케이. 야 이 금팀도 슈라랑 닭이랑 아 닭이 눈썰미가 매서웠죠? 이거를 마인크래프트 블럭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양털 막 와. 야 이거 모두 모두 수고 많았네요. TP 하도록 할게요. 누구한테 가면 돼? 나 요거 상자. 어 여기? 와 오. 찡하다 진짜 이거. 야, 우리 몰래 또 썼더라. 1등은 다이아 팀 거. 오빠 이거 볼래? 나눠서 읽으래. 우리 읽어 아, 따로 읽을까? 어. 일단은 마지막에 저희가 읽도록 하죠. 예. 네. 네. 각자 팀장분들 읽어주세요. 어디부터? 금팀부터. 금팀부터. 금팀. 에메부터? 저 이제 6기가 남았어요. 에메랄드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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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남추님 마라팽입니다. 도티님의 첫 번째 장기 컨텐츠이기에 안 뽑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뽑히고 나서 같이 플레이하고 제 첫 체험이어서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장기 컨텐츠는 끝났지만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팽올림. 아. 안녕하세요 트로얀입니다. 제가 장건을 참여 신청하고 화요일 당일날 뽑히게 되고 정말 환호성을 지르게 됐죠. 그리고 도티님 방송을 보면서 도티님은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구상하는 장컴들이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 도티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장컨을 할 때 처음에는 땅 상황이 괜찮았지만 나중에 가면서 점차 뒤처지는 꼴을 보자 뭔가 샘이 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준 서터 오빠 이평 남주 언니에게 고맙고 갑작스럽게 제 추천으로 들어오게 된 태훈 오빠도 정말 농사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기발한 컨텐츠를 만들어주신 잠들 컴퍼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티님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저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쓰네요. 땅따먹기 일꾼 팀장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번에 건축과 잡리를 한 나크입니다. 티멍 티멍 잡리래. 아, 죄송. 안녕하세요. 3일차부터 3주 동안 에메랄드 팀에서 활약한 태훈입니다. 일단 장기 컨텐츠로 에메랄드 팀을 이끌어온 팀장인 남추와 서터,
팀원 이니팽이랑 티로에게 정말로 수고했단 말을 전합니다. 뭐 저는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제대로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컨트롤도 나쁘고 제대로 한 것도 딱히 없었는데 여러분들께 폐를 끼치지는 않았을까도 염려되네요. 남주 팀장은 다른 팀장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해서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 나름 잘 이겨내고 끝까지 팀장 역할을 수행해서 남주 팀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내가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 정말 잘해줬고 특히 너무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또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신 운영진 분들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야, 개인적으로 야, 안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상황이라 저의 마지막 긴 휴가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할 뿐입니다. 와. 다시 한번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기대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2014년 2월 방콕하지 않는 방콕하는 태훈이가. 아. 여기까지. 멋있다. 나 뭐지? 금팀 읽어. 금팀 읽을게요. 야. 땅 따먹기 금팀 일꾼 단풍의 후기. 안녕하세요. 금팀에서 에이스를 담당하는 단풍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후기를 쓰는 이유는 도티님의 첫 장기 컨텐츠 땅 따먹기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써봅니다. 5일차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정말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금팀 팀장 태경이 형, 금팀 부팀장 수련나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금팀 일꾼이셨던 계절님, 에버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이아팀, 에메랄드팀, 철팀, 팀장분들, 일꾼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왜 이래. 제일 수고하고 노력하신 BJ 도티님, 좋은 컨텐츠 일꾼으로 참여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천과 질찻 한 번씩,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도티TV 화이팅! 장드컴퍼니 화이팅! 도티님의 첫 장기 컨텐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땅따먹기 디엔! 한번 하고 울고. 아아 헤헤 에보에영. 우선은 이런 두티님의 대박 첫 장기 컨텐츠에 참여시켜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네요. 땅따먹기라는 컨텐츠를 통해 마크의 재밌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네요. 우선 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우선 신우님과 슈라누님 히힛 역시 금팀 클라스. 너무 게임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풍님과 계절님도 정말 열심히 플레이하시더라고요. 재미도 선사해주시고 미니게임도 잘하시고 이런 완벽한 팀에 있게 돼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네요. 슈라 누나와 단풍님은 야생시간 동안 계속 광물만 잔뜩 캐셨는데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제가 광물을 되게 못캐는 데다가 광물 캐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두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계절님은 조금 많이 까이셨지만 왠지 어울리셨어요. 그게 계절님만의 재미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경님. 우와 농사 클라스. 호박이 대단했어요. 비록 제 올라풀은 녹아버렸지만 그 하나의 호박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금팀은 없어지겠지만 슈라 누나와 태경님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우리가 농사 중간에 올라프라고 눈사람 만들었거든. 아니, 아니, 근데 그거 호박 팔 거라고 없애버려가지고. 오 마이 갓. 없앴거든 그거. 슈라야 읽어. 제가 읽을게요. 아 계속 이렇게 읽어. 편지 따위 효지 없지만 써봅니다. 2일차 되었죠? 제가 뽑힌 날이. 뽑힌 날 미니게임이 망한 기억이 나네요. 뭘 저가 될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진짜 재미있었어요. 협박이 무섭긴 했지만요. 일단 그동안 수고하셨죠요? 하셨죠요? 쬐요. 귀요미 깨돌이? 깨돌이. 깨돌이? 깨돌이. 깨돌이. 이게 끝이네. 계절 거. 아 계절. 끝까지 계절 같네. 끝? 끝. 다음 어디죠? 저희 읽을게요. 오케이. 팀. 먼저, 아이고. 네, 철팀 짱짱맨. 우리 철팀이 짱짱맨이기.
처음부터 촬영하고 관캐느라 고생한 우리 찬이, 맨날 분위기 생각해주고 콘텐츠 하면서 우리랑도 놀아준 비코니, 우리 팀 분위기도 좋고 시작 전부터 즐거운 콘텐츠였다. 첫 방송 때 두근두근 설레던 게 어디 가고 벌써 마지막이라니 흐흐. 광주에 잘하는 서울대생 루치, 창고 정리 담당 귀여미 막내 페코, 철팀 분위기도 짱 좋고 너무 즐거웠다는 히히.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니 슬프게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는 무슨 철팀이 짱짱이기, 너네가 짱 좋기, 제일 좋기, 영원히 갈 거기, 그치? 뭐기? 누나 올림. 그게 뭐기? 기기? 뭐이기? 내게 어쩔 거기? 뭐한 거기? 내가 읽어? 어어. 태코의 장기 컨텐츠 참여 후기. 으어, 이보시오. 벌써 장기 컨텐츠가 끝난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첫 참여 때, 첫 참여라서 할 때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무슨 이유로 컴퓨터를 켤 수 있을지. 아무튼 장기 컨텐츠 너무 재밌었어요. 철팀 팀장분들께 오 도바군이랑 미니게임을 짱짱 잘해서 클라스를 보여주신 팀장님들이랑, 제가 첫 참여라 좀 어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잘 덮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또 장기 컨텐츠 하면 또 참여해봐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철팀 팀원들께 광주일 농사 맡아서 하신 여루치님, 유나님 수고 많았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창고 정리밖에. 아무튼 장기 컨텐츠 할 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마지막으로 다이아 팀, 금팀, 철팀, 에베레드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파이팅! 이것도 내가 읽어? 반씩 읽어, 반씩. 프롬 며루치 후기. 카페에 후기를 자주 쓰지만 또 이렇게 후기를 남기다니 색다르네요. 매번 방송으로 보면서 와, 저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맵 만드는 것 도와주면서 후기 남기는 거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제가 쓰고 있... 크크크 무튼 재밌었어요. 정말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전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진행하느라 수고하신 네, 팀장님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느라 수고한 팀원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관리해주신 운영자분들도 다들 수고하셨어요. 투 절팀 팀장 비콘 찬오파. 몰랐네. 지금 현재 기침하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또 기침을 하고 그러나? 또 아픈 척해. 죽느라 수고 많았어. 철팀 다한 건가? 아니야. 정말 고맙고 쓰릉해요 다들. 비콘이 좋아한다는. 찬오빠도 내가 맨날까지만 좋아하는 거 알지? 지어내지 마라. 있어! 야, 지어내지 마라. 다 지어내지 마라. 야, 편지 뭐예요? 아니, 며루치님 취향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아, 편지 지어내지 마라. 언제 고쳤었냐? 철팀 언제 썼냐? 애가 죽을라 그러네요. 불리하면 기침. 투 철팀 팀원 페코 유나, 트롤인 네모까지 열심히 해준다고 고생 많았어. 철팀 땅에 갇혀 살던 페코도, 막내 데리고 농사하던 유나 언니도 다들 고생 많았어. 나 혼자 재밌는 광질 한 것 같아서 왠지 미안 또르르. 후기인데 편지 같았던 게 함정. 마지막으로 선행찡 사랑. 까지. 일단 선행이. 이거 사랑 고백하는 건가? 선행이 제 거. 강퇴합시다. 사심 팀이야. 다이아. 마지막 운영자 먼저 할까요? 운영자 아니 저희 건 먼저 할게요. 도티님이 다 하시오. 자, 내가 다 먹었나? 아 화면에 보이는 게 도티님이 그래. 보이는 게.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응. 갑니다. 아 이거 F1 눌러야지. 자 1 아니구나. 세 개밖에 없네. 팀원이 세 개네. 팀원 세 개. 아 맞구나. 맞아요. 자 첫 번째 거는요. 펜테리가 썼네요. 도티님과 잠뜰님께 도티님 에메랄드만큼 펜테리의 염. 땅 따먹기 컨텐츠를 시작하고 참 많은 것을 한 것 같네요. 에메랄드만 얻었지만 나소레님하고 포노님과도 친해지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들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잠들님도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참 즐거웠어요. 오글오글 내 손발. 끝이네요. 아, 요 펜테리 때 녹음 이렇게 하지. 도티님과 잠들님께 도티님 펜테리의 염. 허견자 뭐 하고 싶은 말 뭐야? 자, 아무튼 펜테리가 재밌었다는 내용이네요. 다음은 하트하트하트네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매주 즐겁고 신나는 날이 된 것 같아요. 다이아팀을 이끌어주신 도티님, 잠들님. 미안해요. 별 도움은 못되고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잘한다고 격려해주시고 저 완전 감동. 유유유. 두 분 모두 항상 바쁘신데도 신경 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저에게 연예인인데 동경하던 연예인과 같은 일을 꺄악!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이끌어주신 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운영진 분들도 짱짱! 매주 미니게임 짜시고 서버 관리하랴, 야생 리셋하랴, 고생이 너무 많으셨죠? 즐거운 컨텐츠 기획 감사합니다. 도티님, 잠들님, 태경님, 슈라님, 찬입니다님, 비코님, 남춘님, 서터님, 나큼님, 르릉진님, 도미노띵님, 아이몽님, 빅미님, 그리고 제가 알 순 없지만 맵을 제작해준 우리 나머지 잠컴 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사랑합니다! 하트 100만 개! 하트가 100만 개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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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아이고 나소래님이 적어줬어요. 아이, 하트가 이렇게 뿅뿅이 장난 아니네요. 다음은 이제 포노네요. 안녕하세요, 도티님 앤 뜰루나 다이아팀의 에이스 포노 엠입니다. 아직 4일차 하지만 마지막 5일차에서 저희가 반전을 일으켜 꼭 우승합시다. 아, 목표 이뤘어요. 상자도 저희가 다 찾고 미니게임도 우승해서 꼭꼭 1등 갑시다. 다이아팀 화이팅! 그리고 다른 컨텐츠 또 하면 도티님 팀에 또 신청 드릴 테니까 꼭 뽑아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 이만 뿅! 2일 뒤에 뵙죠. 에이스 포노가 갑니다. 엠 프롬 도티 앤 뜰루나. 아유, 우리 또 다이아팀 친구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귀여운 놈. 예, 맨날 제가 바빠가지고 막 아유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맞아. 그래도 그 사이에서 잠들이가 많이 챙겨줬어요. 그건 맞지. 저희가 티격태격 하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은근히 케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이제 운영자들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 피크맨! 요거 나눠 읽어줄 사람 있습니까? 여섯 개야! 오케이, 저요. 그렇다. 얍, 얍, 얍. 저 하나만 읽어. 운영자가 아니. 자기 거 읽기 좀 그렇죠. 자기 먼저 읽을게요. 이 사람이 누구야? 오케이, 몽스몽스. 우리 몽이 형이. 안녕하세요, 아이몽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땅따먹기 콘텐츠 만들어보자고 해놓고 틀만 만들어놓고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던 점 죄송합니다. 맞아. 진짜 여행감. 처음부터 같이 시작은 못했지만 2주차부터 열심히 미니게임 만들려고 노력했으니 이쁘게 봐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장과 잠대원의 다이아팀 생방송으로 나오는 부담감이 컸을 텐데 정말 재미진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진 팀을 벌벌 떨게 했던 금팀, 정말 미니게임 만들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금팀 밉다. 죄송합니다. 사심 죄송합니다. 가득한 방송한 철팀 사심 방송 크크. 방송 볼 때마다 참으로 펑크펑크 했습니다. 핑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에메랄드 팀. 다시 돌아온 2주차 때 알바님 대타로 에메랄드 팀 들어가서 그런가 더 애착이 가네요. 그렇다고 편애한 건 없습니다. 흐. 아 맞다, 주 멘탈이 마구마구 깨졌던 우리 운영자 팀 서버 담당과 편집에 힘을 쓴 삐끄민, 신의 손으로 건축 디자인한 나크미, 이것저것 시키는 거 다 해준 포포, 바쁜 시간에 진행해준 릉지님, 내 머리론 절대 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회로 담당한 도띵 선행, 진심으로 고생했고 고생했어. 5주차 동안 참여해주신 20명의 유저 여러분들, 그리고 진행 및 컨텐츠 제작한 운영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컨텐츠 기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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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시라고. 기대하실까? 다음 하나 읽어줘. 나? 응. 알았어. 릉지꺼. 릉지꺼 맞나? 릉지꺼.
안녕하세요. 이번 장기 콘텐츠 땅 따먹기 운영자로 참여한 르릉지입니다. 사실 운영자 일 한다고 해놓고 다른 운영자분들이 열심히 콘텐츠를 준비하시면서 방송을 준비하실 때에도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방송 때 횡설수설해서 실수한 적은 없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크크. 그래도 이번에 영재일 하면서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컨텐츠 참여하신 다른 분들도 즐거운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몰랐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크크.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르릉지. 오, 나도 사랑해요. 짠하다. 르릉지님. 미니게임 잘했어. 미니게임 다 했어요. 자, 다음은 봤다고 도띵이. 도띵이는 목소리가 음침하니까. 안녕하세요. 도띵 운영자 도미르띵이. 변태잖아. 안녕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름 철팀 운영자라는 이름으로 철팀에 있었지만 여러 팀이 불러서 철팀에게 많이 신경을 못 써준 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름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드린다고 매주 다른 미니게임을 준비했는데 많은 웃음 못 드림 점 정말 죄송하네요.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런 건 넘어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했습니다. 제가 운영자 일하면서 가장 즐겁고 뿌듯할 때가 땅따먹기 끝난 후 통화방에서 아 오늘 재밌었다 라는 말할 때와 채팅으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가장 즐겁고 뿌듯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땅따먹기 준비하기 이전에는 여러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했던 게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벌써 5일차 분량까지 뽑아 빨리 끝났으면 했던 땅따먹기가 정말 종료가 된다니 왠지 시원섭섭?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티님의 첫 장기 컨텐츠라는 것에 의미를 주시고 즐겁게 재미있는 컨텐츠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남아있을걸요? 그리고 시간 변동이 있어도 잘 챙겨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 말 없이 플레이해주신 팀장 여러분들과 팀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열심히 일해준 운영자들도 너무 고마웠어요. 가끔 땅따먹기 회의하면서 장난도 치고 이러저런 일도 있었고 하루 전에 맵을 급 바꾼 건 안 비밀이지만 이제 컨텐츠 종류에서 말할 수 있지만 도모 시기 짓으로 미니게임 말해버려서 다시 컨텐츠 바꾸기도 하고 컨텐츠 진행하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건축하고 스폰 위에서 놀기도 하고 크흠 이제 끝이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좀 발전이 늦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에메랄드 팀 남추 누나, 서터 형, 세훈 형, 티료야님, 키팽님, 도박장, 진상손님, 다이아 팀, 도티님, 뜰 누나, 나소레님, 뽀노 형, 펜테리 아주아주 아주 운영자를 힘들게 한 미운 금팀 태경이 형, 치우라 누나, 남풍이, 에버님, 계절님 그리고 나의 담당 철팀 찬이 형, 코니 형 유나 누나, 페코님, 며루치님, 마지막으로 항상 미니게임을 만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했던 운영자, 빅형, 나큼 누나, 뽀포 누나, 릉지 누나, 몽이 형, 수연이 형, 모두 고생 많았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귀여운 도띵 올림. 귀여운만 없었어. 귀여운만 없었어. 귀여운만 없었으면. 이게 제가 다음 거 읽을 건데, 뽀포 예. 거거든요. 근데 되게 기네요. 읽으세요. 자,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땅따먹기 운영자를 했던 포실포동입니다. 벌써 땅따먹기가 오늘로 마지막이라니 아쉽고도 시원섭섭합니다. 처음에는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운영자가 점점 책임있게 느껴지고 새벽에 다들 잠도 안 자고 회의할 만큼 열정이 넘쳤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미니게임을 준비하고 또 미니게임에 해당하는 맵을 다시 만들고 야생도 어떤 게 좋은지 지웠다 새로 만들었다 하면서 정말 일주일이 훅훅 지나갔네요. 땅따먹기가 끝나면서 이제 학생인 분들은 방학이 끝나겠네요. 저도 이제 땅따먹기를 끝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고2네요. 땅따먹기 하면서 멘붕도 많이 당했지만 좋은 기억도 많이 남네요. 도티님의 첫 장기 컨텐츠인 만큼 제 나름대로 실수 없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온갖 크리가 뜨는 터라. 실수도 많았고 운영자 사이에서도 별로 도와드린 게 없어서 항상 미안해요. 이렇게 편지로나마 미안하다고 저는 진짜로 운영자가 미흡해도 참고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주 시간 맞추느라 수고한 다이아팀 플레이어 포노님, 소래언니, 펜테리, 에메랄드 플레이어 태훈오빠, 티로, 히팽님, 철팀 플레이어 루치언니,
유나 언니, 페코님 너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너무 밉지만 장난이에요. 계절님, 단풍이, 에버님도 플레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이신 도티님, 잠들님, 남추, 서터프 왜 이렇게 길게 써? 찬님, 비코님, 태경님, 슈라님 각 팀 이끄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운영자들 신박한 미니게임으로 머리 아픔을 덜어준 몸오빠 얼굴 치워 몸오빠 전날 야근하면서까지 서버 열어준 빅민오빠 크릴 버티면서 끝까지 계셔준 나큼님 숙제와 싸우면서 영재해준 릉지 회도 싸우면서 도박 진행해준 도띵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진짜로 지금 그럼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 쓸게요 땅 따먹기 운영자 포실포동 오... 이거 길지도 않고만 뭘 그렇게 아니 하니까. 5페이지를 꽉 5페이지가 뭐가 야, 이게 잠들이 이과라서 잘 못 읽어요 한글을 어휴 진짜 아니 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너한텐 상관 있어 아, 국어 1등급인데 보팅이 7페이지였거든 맞아 그래 5와 7의 차이야 아 비크민 거다 아니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나크미 거 자 비크민 거가 마지막인가? 비크민 건 내가 읽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나크미는 특유의 말투가 있지. 맞아.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요. 오크도 오크. 이번에 건축과 잡일을 한 나크미입니다. 흐. 따먹기가 드디어 오늘의 끝으로 종료가 되었네요. 5일차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이제 끝나니 시원섭섭합니다. 약간의 오빠 크리로 본방 때는 많이 도움을 못 드렸지만 다른 운영자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일찍 와서 서버를 열어준 서버 셔틀 빅민 오빠, 컨텐츠를 짜고 건축이나 여러 가지 해준 몽 오빠, 또 회로 하고 여러 가지 해준 선행이, 도띵이, 밸런스하고 운영 도와준 퍼포, 릉지님. 다들 너무 수고했어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플레이해준 다이아팀, 금팀, 철팀, 내 담당이었던 에메랄드팀. 5일차 동안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여러 탈 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 겁나 착한 나크미가. 마지막 뭐야? 마지막 없으면 마지막 마지막 그걸 깨네 감정이 패는데 그걸 깨네 딱 맞네 딱 맞네 뭐가 맞아 뭐가 맞아 자 빅민 건 내가 읽도록 하죠 나 줘요 나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땅 아직 어디 어디 뭐가 여기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아 왜 거기 있어 나 내 주변에서 여기 있다 할 줄 알았어 자꾸 뒤로 걸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직조요. 못생겼다. 아유, 빅민 거 읽죠? 엑시복. 안녕하세요, 빅민입니다. 1일차가 어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났네요. 신기 반기. 분명 나는 편집 담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느샌가 썹돌이와 운영자를 하고 있네요. 헥. 2주차 때부터는 갑자기 알바를 시작하게 돼서 하루하루 바쁜 하루를 지내게 됐네요. 부족함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컨텐츠였어요. 부족한 컨텐츠를 즐겨주신 20명의 참가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컨텐츠의 운영자를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후회 없고 싶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은 그래요. 안 읽도록 하죠. 뭐야? 읽으세요. 자기 막 귀엽다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빅사 올림. 뭐라고요? 뭐라고요? 빅사? 빅빈 해놨나보다 빅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5주라는 시간이었죠 이게 기간으로 보면 5주 차였지만 뭐 빠진 주도 있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한 달이 훨씬 넘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재밌게 못했겠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컨텐츠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매너 채팅 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좋아라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정말 진심으로 대학 등록금만큼 첫 해외여행만큼 최신형 핸드폰 출근날 선물 받은 것만큼 고마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아계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 컨텐츠를 즐겨주시며 웃고 즐기고 또 기분 좋아라 해주시고
가끔은 이제 막 긴장 스릴도 넘쳐가면서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티 그리고 잠들 컴퍼니 그리고 많은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컨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모두모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땅 따먹기 도티의 첫 장기 컨텐츠였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좋은 컨텐츠들 많이 많이 기획하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 잊지 마시고요. 제 방송 많이 많이 아껴주세요. 자,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야? 일로 왔다.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고, 우리 다이아 팀도 여기 다 있네. 자,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이죠. 여기 다 자리 잡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참여자분들 수고했어요. 제 방송으로 듣고 있죠?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통화방에서는 다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뭐 마음으로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도티의 첫 장기 컨텐츠였습니다. 땅따먹기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만 뿅! 뿅! 뿅!